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와이프랑 어떻게 부다페스트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와이프한테 욕 안 먹고 안 싸우고 이렇게 잘 결혼을 하게 됐는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부다페스트랑 런던에서 연애를 하고 연애를 시작한 뒤로 거의 2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거리면서 되게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부다페스트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공항에도 일찍 가야 되고 공항에 가는 시간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었고, 이제 주말에 웬만해서 촬영 없으면 그냥 바로 부다페스트 날아가고, 이제 제가 혹시나 촬영을 조금 바쁘거나 그러면은 지연이가 먼저 날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적도 있어요. 저희가 막 서로 몰래 놀래켜주려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미 조금 더 먼저 출발을 해가지고 공항에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홍콩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공항에 내렸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뒤에 부다페스트 가는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갈까?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짐만 택시 태워 보내고 바로 부다페스트를 간 적도 있어요. 진짜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시간 많이 보내고 너무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너무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다가 같이 떨어지기가 너무 싫었었던 것 같아요. 지연이는 맨날 공항에서 떨어질 때마다 울고, 저도 떨어지기 너무 싫고,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힘들었고, 이제 진지하게 이제 만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저는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점점 만나면서 이 친구가 너무 더 좋고, 우리가 취향도 점점 잘 맞아가고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너무 좋으니까 떨어지기가 싫어서 결혼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제가 영국에 이제 온 지 이제 10년이 넘었죠. 이제 한 12년 됐고, 영국에 온 이후로부터 한 번도 제가 한국에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너무 가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아예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이제 생각을 하고 미래를 좀 구상을 하다 보니, 헝가리에는 시장 자체가 작다 보니까 제가 헝가리에 가서 일을 할 수는 없었고, 그때 제가 아, 이 친구랑 정말 결혼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순간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지연이가 한국에 가서 살아야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국에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생각을 든 순간 저는 아, 이 친구랑 진짜 결혼을 해야겠다 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는 돌아가지 않아야지 라고 했었던 저의 신념이 이 지연이 때문에 바뀔 수 있다 라는 그거를 제가 좀 깨달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깨달은 순간 아, 나 이 친구랑 되게 결혼을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확 들더라고요. 먼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 반지를 이제 먼저 샀죠. 반지는 제가 프랑스에 촬영 가가지고 프랑스 매장에서 샀어요. 반지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집에다 꽁꽁꽁꽁 숨겨두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프로포즈를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무슨 갤러리를 빌려서 우리가 찍어놨던 사진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전시를 이렇게 할까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프로포즈를 되게 간단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지연이가 전날에 부다페스트에서 왔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자고 아침에 이제 침대에서 같이 눈을 떴는데, 일단 옆에 지연이가 같이 누워있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 근데 그때 날씨가 되게 좋았어요. 원래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겨울에는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도 자주 오고 그러긴 한데, 그날따라 날씨가 정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햇살이 방으로 쫙 들어오고, 지연이 옆에서 누워있고 잠도 너무 꿀잠을 잘 잤는데, 그냥 그 상황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행복했죠. 심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이 없이 침대에서 그냥 같이 앉고 그냥 누워있는데, 그러다가 그냥 제가 이제 반지를 꺼내가지고 이제 결혼하자고 했죠. 그래서 지연이가 울면서 알겠다고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같이 나가서 사진도 찍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좀 되게 소소하게 프로포즈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한테 이제 인사도 드리고, 결혼식을 저희가 원래는 한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웨딩 식장들 막 다 보러 다니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스드메도 이제 하고 하다가 그럼 영국에서 결혼을 하는 건 어떨까? 라고 이제 지연이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해줬고, 다행히 저희 부모님들도 다
양가 부모님들이 다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영국에 있는 저희 친구들 그리고 지연이 친구들 이제 몇 명,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 몇 명 그리고 부모님들 이렇게만 모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영국에서 조그맣게 이제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영국에서 결혼식을 한 번도 방문해본 적도 없고 영국의 결혼식과 한국의 결혼식은 좀 많이 달라요. 한국은 이제 결혼식하고 밥 먹고 끝 약간 이런 거였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식 하루 종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결혼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뭐 영국 베뉴도 이제 찾아다녀야 됐는데 베뉴들을 이렇게 알아보다가 너무 이쁜 데가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지연이는 이제 발레단을 그만두고 한국에 가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부터 저 혼자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왔죠. 결혼식장도 혼자 보러 가고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꽃 장식 같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뭐 데코레이션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제가 다 혼자 이렇게 준비하고 케이크도 물론 이제 지연이의 컨펌을 당연히 받기는 했지만 케이크 디자인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부패는 지연이가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꽃 장식, 케이크, DJ, 포토그래퍼, 베뉴, 음식 모든 것들을 이제 제가 다 그리고 식순 같은 것도 제가 이게 다 했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을 했었던 장소가 런던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게스트들을 데리고 전날 가가지고 하룻밤을 재우고 2박 3일 결혼 스케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어레인지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너무 감사했었던 게 결혼하면서 되게 많이 싸우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취향이 정말 좀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다고 이쁘다고 하는 것들은 지연이도 이쁘다고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까다롭게 재고 이런 거 할 것도 없이 저는 또 이제 결정을 잘 하니까 추진력이 있으니까 오케이 팍팍팍팍 해가지고 결혼식을 되게 밀어붙였어요. 원래는 저희가 4월에 결혼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엄마가 갑자기 올해 결혼식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12월 달에 하게 된 거예요. 12월 23일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전에. 제가 꽤 무리하게 푸시를 했어요. 추진을 했어요. 날짜도 그렇고 결정하는 것들도 그렇고 저희 결혼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게스트들이 와요. 게스트들이 오면은 저희가 이제 테이블에다가 웰컴 드링크들을 이렇게 쫙 깔아놨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게스트들끼리 이제 드링크 마시면서 좀 이렇게 친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이제 놀고 있다가 이제 결혼식을 시작을 하는 거죠.